소름 돋았어요. 명지 플래카드 있어요. 우와, 어떻게 하셨대? Like this. 여기 또 팬이 만나. 오. 너무 소심해, 너무 소심해. Thank you. Have a good day. 아까 갑자기 영진을 보더니 진행하시는 분들이 한국어 쓰시고 한국어. 어머 안녕 뭐 이러시고 언니는 너 한류에 되게 없다구나. 언니는 K컬처 그 자체다. K컬처 그 자체야. 너 문화 대통령이야. 진짜 대박이다. 상 받아? 이 정도면 상 받아야 되지 않아요? 언니 문화재야. 아, 어떤, 설마 공포의 스마일. 그건 아니야. 역시 문화 대통령. K컬처. 아, 이거 조롱하기 좀 너무 좋아. 이제 이거 방송 나오면 K컬처. 문화 대통령. 지식인에 올라온다. 문화 대통령이 진짜 이영진가요? 영지가 그렇게 바꿨으면 사람들 따라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K컬처잖아요. 아. 누가 대통령이니까. 하나 둘 셋. 가드하치. 땡. 가드하치. 땡. 아 이것도 이것도. 가져갈게요. 가져갈게요. 야야 이거도. K컬처 폐지검 들었어. 물러나겠습니다. 어? 아, 그래. 사임한다. 아, 대통령께서 사임을 발표한다. 벌써 제 나라 같아요, 저는 여기. 이렇게. 뭐가 들었어? 진짜 너무 좋아요. 영지 입국하자마자 큰일 났다, 내 나라다. 너무 좋아. 언니들 역시. 이제 다 죽었어. 역시. K컬처 뭐라고 프레지던트? 몰라, 나도. 아니, 그, 입국할 때 네.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너무 창피하고. 참을 수가 없어요. 아,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K컬처 프레지던트라고. 아니 왜 그랬냐면 저한테 like BTS 했는데 제가 yes 한치의 망설임 없지 yes you Instagram give me give me 해가지고 영지공이 해가지고 바로 팔로잉. 나 입국 신사하다 마팔한 사람 처음 봤어. 아니 근데 어떻게 거기서 진짜 바로 자기가 팔로잉. 그러니까 했어. 모르겠어. 그리고 나는 뒤에 나였거든요. 나보고 직업 뭐냐 그래서 my friend K-culture friend. 나는 언니 갔는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? Are you saying? Yes. Yes. 그래서 유재이가 빨리 나왔구나. Same 해가지고. 아 너도 대통령이냐? 아. Are you saying? Yes. 그럼 결국에 저는 제 자랑하느라 제일 오래 걸리고 그 뒤에는 이제 same 하니까 바로 나온 건데.